근데 뼈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알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청소기를 이제 발에 떨어뜨려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골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청소를 아예. 네, 청소는 절대. 완전 조심. 절대. 아 근데 이제 농담 삼아 뭐 이런 일 했지만 사실 뼈를 다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네, 뼈 건강은 진짜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영 씨랑 지혜 씨 그리고 저 같은 여성의 경우는 더욱더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완경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완경기가 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의 건강이 무너지고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요. 실제로 완경기 전까지는 매년 0.3%에서 0.5% 정도씩 골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경기 이후에는 골밀도가 최대 30%까지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아직 완경기가 아니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 이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019년 기준 골다공증 환자의 무려 94%가 여성이에요. 남성 환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여성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뼈 건강이죠. 아니 듣다 보면 항상 억울한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뭐가 전부 줄어들고 없어지고 안 좋아지고 맞아. 이러는데 집 같은 경우 이제 오래되면 막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싹 다 이제 새로 만드는데 우리 뭐 그렇게 안 되나요? 리모델링 안 되나요? 네, 지혜 씨가 역시 네. 촉이 있으시네요. 돼요? 우리가 못 느끼는데 계속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어허. 우리 몸속의 뼈도 마찬가지라는 뼈도? 얘기죠. 뼈 속에는 뼈 형성세포하고 뼈 파괴세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세포들이 오래된 뼈를 일정하게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작용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뼈 형성세포하고 뼈 파괴세포의 균형을 맞춰서 뼈 리모델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시작하면 노후에 골골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무엇보다 관리의 시작은 아무래도 다치지 않게 조심부터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근데 조심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눈길에 미끄러질 네네. 위험성이 큰 겨울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골절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꽃피는 봄입니다. 어? 왜 그렇지? 네, 겨울철에는 날씨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가 봄이 왔다고 막 등산 가고 꽃구경 가고 바깥 활동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날은 풀렸지만 몸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야외 활동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이 바로 지금인 거죠. 아니 뭐 겨우내 좀 참다가 이제 봄이 되면 조금 돌아다니는 건데 그때 딱 다쳐서 못 돌아다니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부러져서 본인이 자각을 하면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몸속에서 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이 전 세계에서 22초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골절이 생기면 바로 티가 나고 아플 것 같지만 엑스레이 검사에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통증도 크지 않아서 환자의 70% 정도가 이를 모른 채 방치한다고 합니다. 야, 뼈가 부러진 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감은 드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방치하게 될 경우 얼마나 나빠지게 되나요? 단순히 뼈의 문제를 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가 골절된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8배나 높고요. 골다공증 환자가 고관절 골절을 입었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평균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는 단면이 깔끔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많은 뼈 파편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산산조각난 이 뼈 조각이 유리 파편처럼 내부 장기나 혈관을 찌르면 내부 출혈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또 신경 마비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더 위험한 거죠. 네, 근데 이 자잘한 뼈 조각들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고 벌써 아픈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뼈의 골밀도를 올려주는 건데요. 골밀도를 최고 10% 올리면 골다공증 발생률을 최대 1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각종 합병증 예방도 가능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밀도 점수 1점 감소 시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44%, 뇌졸중 28%,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사실 바꿔서 말하면 돌밀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민정 씨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적의 솔루션을 진행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와, 너무 오. 아름다운데요? 아, 근데 저희 촬영일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림 같죠? 설경이 너무 예쁘네요.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793제곱미터, 그러니까 240평 정도 와. 된다고 와. 합니다. 진짜 뭐 대궐 같은 집이죠? 우아하고 정말 멋있고 진짜 부럽긴 한데 치우시려면 어, 일이 많아요. 규모가 어마무지하네요. 야, 근데 2층도 있나 봐요. 어머, 와. 계단이 있네. 어, 2층 계단이 있는 거. 야, 좀 근데, 조심하셔야 되겠다. 다리실 때 조심하셔야겠다. 아, 그렇죠. 평소에 김민정 씨가 뼈가 약하다고 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찜질. 어머, 찜질방. 야, 저거 제 로망 아닙니까? 상희 씨가 좋아하는 찜질방. 제가 좋아하는 찜질방이 저렇게 또 야외 테라스예요. 아, 뭔가 열심히 적고 계신데 공부하시는 걸까요? 아, 성경 필사를 하신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거의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쓰고 계신다고 해요. 아, 근데 조금 책상을 쓰시는 게 어떨까? 그러네요. 앉는 자세가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필사를 다 끝내신 것 같아요. 매트를 펴셨어요. 아이고 좋아. 자, 어떤 운동을 하실까요? 와, 유연하시다. 오늘 한번 해본 운동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네요. 체중도 매일 재시나 봐. 와, 1kg나 늘었어. 50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근데 평상시에 48에서 50kg를 거의 유지하신다고 해요. 근데 진짜 관리 잘하시네. 존경스럽다. 어디니? 어, 강아지가 있네. 아이고. 어? 잘 잤어? 누구야? 잘 잤어? 잘 잤지로. 어머.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민정의 남편이기도 하고 영화감독 신동일이라고 합니다. 예술가의 풍모가? 10살. 어, 띠동갑은 아니고 10살이에요. 뭐 10살 뭐 가지껏 뭐. 10살 연하! 연하의 남편. 와. 워낙 동안이셔서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느껴져요. 네. 인꼬부부신 것 같아요, 정말. 아침 밥을 먹어야지. 뭐 드실지 궁금하다. 견과류 나왔어. 사람도 곰삭인 게 더 멋있어. 아, 좋네요. 그치, 국이죠. 참마. 진짜 좋은 거에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 아낌없이 넣으시네요. 건강식이다. 근데 건강에도 좋고 이건 맛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나나 아몬드 쉐이크. 뭘 챙겨 먹는 걸 둘 다 싫어해요. 뭔가 그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영양 필요한 거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에도 좋고 뼈에도 좋은 거. 이제 또 늙었으니까 또 뼈도 챙겨야 돼. 먹는 게 곧 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굿데이 럭키데이. 아침을 굉장히 간단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 삶은 계란 하나 또 드시네요. 맛있어. 그냥 이렇게 딱 한 잔 먹는 게 그치? 너무 좋아. 난 어려서 엄마가 밥상 챙겨놓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했던 게 싫어. 아니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 아, 그때는 이거 비쌌어, 바나나. 믹서가 없었구나. 그렇지, 믹서도 없었지. 세상 좋아졌죠.